금전이 다 흩어지는 형국이다.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죠. 모이질 않죠. 네. 언니는 원래 돈이 떨어지는 사주가 원래는 아닌데, 언니 장사하세요? 뭐 하세요? 하다가 지금 접었죠. 무슨 장사하셨는데? 식당. 언니 장사를 해야 돼요. 사주가. 왜 접으셨어요?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게 이러다가 되는데. 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는데. 해요? 네. 식당을 왜 관두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이 갑자기 다 이렇게 오픈 준비하다가 다 오픈을 준비하다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이제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막 일이 터져가지고. 그럼 투자했던 돈 다. 그렇죠. 갑자기 빚도 많이 생기고. 그게 언제쯤이에요? 작년이요. 이런 데 다녀보셨죠? 어쩌다 워낙 시작, 자주 다니고 하진 않고 몇년 만에 온것 시작은 있으나 끝이 흐지부지, 언니가. 지금 여기 만나시는 분, 네. 언니랑 안 맞아요. 언니 짝이 아닌데요. 얼마나 됐어요, 만나신지. 만나시면서. 2년 다 돼가요, 만으로. 이 안에 돈을 다 흩어지고 깨부셨네. 이분이 깨부셨네. 언니는 계속 그 하던 건잘 됐잖아요. 뭐 프랜차이즈처럼 막 대박 막 이런 건 아니어도 그럭저럭 언니는 끌고 나갔잖아. 그냥 뭐 그랬죠. 그렇게 뭐 어떤 종류예요? 식당. 식당 쪽 음식 쪽이야. 그러니까 어떤 음식? 음식 쪽인 건 아는데 어떤 음식? 반찬. 반찬 가게요? 언니는 폭탄이자 폭탄. 우락 하잖아요. 우락하고 뒤끝이 없잖아, 언니는. 네. 그죠? 근데 아저씨는 안 그렇죠? 조목조목, 조목조목. 언니는 그냥 한번 우락 하고 많은 그 뒤끝도 없고 깨끗하게 저거 되는데 아저씨는 안 그래. 언니랑은 안 맞아. 고집. 이런 고집 있을까나. 언니도 고집으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주인데 이분은 더한 사주예요. 고집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두분 때문에 두 분? 아니야,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운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가 속으로는 헤어졌다 계속 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언니가 강행을 안 하잖아. 이게 애매한 게 애매한 거.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 근데 작년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에는 굉장히 막 속도 많이 썩이고 그러니까 그뭐 다른 뭐 이런 속이 아니라
사람도 뭐 이렇게 사랑받고 뭐 사랑 표현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살아서 표현을 잘 못하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귀기 전에는 별로 전 사귀를 생각도 없, 사, 남자를 사귈 생각도 없었고 일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사귀게 되고 나서는 그럼 모성애 때문에 계속 사귀는 거잖아. 안된 적이 붙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싫어서 이러나? 저도 뭐 남자가 좀 많이 따르는 편이긴 한데 좀 많이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따르긴 엄청 많이 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남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별로 제가 곁을 앉으려고 하는 편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뭐 없다 내게도 부려보고 그러면은 좋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화를 돋구는 거예요. 말을 좀 여상스럽게 하죠. 그렇죠. 뒤집죠, 막.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막 터질 일도 아니고 이랬는데 사람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하니까 또 저도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근데, 아, 그래, 끝이다 싶으면은 그때는 또 말도 안 되게 또 도움을 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뭐 뜻하는 거냐면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첨불나고 이거예요. 그리고 안 보면 또 걱정스럽거든. 그리고 이 아저씨가 고집 장난 아니고 외로워. 그래서 표현력 이런 것들도 어떨 때는 잘하는데 어떨 때는 되게 속 뒤집는 말하고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말하면 특히 뭐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말도 많이 하고 또뭐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미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언니는 그나마 그래도 없는 애교 노력을 하는데, 이제 삘 받쳐서 노력을 노력을 하는데, 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받쳐주질 못하니까, 뭐랄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근데 알고 보면은 또 뭐랄까. 이 사람 또본 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죠? 아니고 표현을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표현대로라면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단 일부러 막 얘기야. 왜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여자애들 고무줄 막 고무줄 끊고 막 고무줄 끊고 이러는 그런 그 표현력이 그 표현력이니까 아동 수준에서 멈춘 거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동이라기보다도 청소년 그 수준에서 멈춰버린 거지. 이 사람이 무척 외로운 사람인데 저 이런 사람이죠. 언니는 그래도 괜찮어. 저는 제 스스로가 사람을 좀 이렇게 곁을 앉으려고 하는 언니 왜 사람 좋아하는데 왜 사람은 친구 좋아하는데 남자를 안 두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 하나면 하나 네, 하나면 하나 뭐 여러 뭐 여럿은 싫어 왜 내가 용납이 안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도 막, 이게 성이 안 차잖아 지금 솔직히 아니 그런 성에 차고 안 차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1년 지금 제가 만약에 남자 입장이었다면 제가 작년 초부터 아예 모든 걸다 손에서 놓고 그냥 죽을까 말까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희한한 게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사람은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 세훈이 내가 노력을 할 때는 그렇게 사람 속을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해서까지 왔는데 제가 일부러 내쳤어요. 근데 100번을 돌이켜서 내가 남자 입장이라면 절대 안볼것 같은데 아 이쯤이면은 포기하고 물러가겠구나 그래 할 만큼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피해를 주기가 싫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게 지랄이야. 정성을 막 보이고 어떡하라는 거지. 그게 지랄이라 이 둘 관계가. 아까 내가 했잖아. 같이 있으면 원수 같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 얘기가 지금 언니 그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거든. 좋아를 하는데 좋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둘이 이렇게 저거 되면 또 틀어져. 이 사람 마음 표현이 맞아. 좋아는 해. 하는데 또 이렇게 마주 보면 틀어지고 또 등 돌리고 있으면 또 이렇게 되고. 잘해요. 제가 아예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저 그냥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 항상 그러니까 3, 4일 며칠 이렇게 연락이 안 오면 아 그래 그러다가도 또 아 이래서 이렇게 이랬었는데 오늘 뭐 아무런 정성을 없지. 네. 남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잘해요. 근데 언니는 그런 관계가 지속될수록 언니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결론을 내자면 언니네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근데 언니, 언니가 가장... 좋아를 하잖아, 사실. 이 사람. 그게 지랄이야. 안쓰러워요. 안된 정이라 그랬잖아, 내가 아까. 안된 정. 그게 붙어서 그러는 건데, 언니를 위해서는 가감없이 짝뚝 잘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뭐랄까 여기가 썩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아리고 애리고 쓰이고 허무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응? 계속 끌고 가다가는 언니. 언니가 힘들어 너무 아파. 지금도 아프잖아. 원수 갔다가도 안쓰럽고 이게 사람 갖고 노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이 사람 관계에서 좌절도 많이 했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 솔직히 이렇게까지 마음을 보이면서 이렇게까지 계속 같은 모습으로 있을 줄 몰랐어요. 차라리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정성이고 그런 마음이었으면 처음에 좀 그랬으면 일이 크게 벌어질 일도 없었고 뭐 저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또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만약에 진짜 딱 끊고 어디 가지 않는 이상 그런다고 해도 뭐 힘들 거. 가족들 다 알고 가족들이 모르겠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니가 못 놓는다니까? 그럼 제가 막 찾아가고 연락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언니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그 연락이 안 오면 연락이 안 오는 대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자꾸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흔드는 게 너무 언니는 너무 힘들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인데 그냥 제가 제 마음으로 그냥 내려놨다가 끊었다가 그래. 입장을 바꿔 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남자라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차라리 그냥 근데 또 그게 아니고 또 똑같은 모습이 그냥 그게 계속 진행 계속 간다니까. 언니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 이 사람은 이거를 생각을 못 해준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건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뭐 여자를 많이 언니, 언니를 정말 사 점사로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진정으로 언니를 사랑한다? 아니. 상황에 따라. 자기 편리한 대로.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언니가 편하거든.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언니가 보는 관점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언니가 편해. 아직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거하고 편한 거하고는 틀린 거 언니? 그 뭐랄까. 자기 안식처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니까 한번 꽂히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꽂히면 거기만 그것만 보는 그것밖에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거 이외에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광범위하게 보는 사람 있고, 근데, 한 축한되게 보는 사람 있고. 꽂혀도 여러 가지 이제 꽂힌 방법이 색깔이 틀린데, 사람은 그냥 딱 하나면 그거 하나. 평생에. 이 사람이 살아온 걸 봐도 여자도 없어요. 결혼은 했었어도 자기가 좋아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외로운 팔자가 맞아요. 사랑을 이 사람 부모님. 스님 팔자예요. 이 사람. 언니도 뭐 남다른 사주 갖고 있고, 이 사람 스님 팔자고. 뭐 언니도 언니 사주 알잖아. 알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스님 사주고, 언니도 그런 사주고, 서로가 외로운 사주야. 이렇게 갈 수는 있어. 이렇게는 같이 진행이 돼. 근데 언니한테 좋은 건 언니가 끊어버려야 돼. 연락이 와도 두절시켜야 돼. 근데 언니 그걸 못해. 아, 왜냐면 또 이것저것 걸려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저 때문에 이제 금전적으로도 그게 참 정말 제가 요 타이밍에서 정말 저도 자존심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달라거나 이런 적이 뭐 정말 내 사람 아니구나. 근데 정말 고민하고 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차갑더니 내가 다 내려놓고 그래 다 털어 다 필요 없어 이럴 때는 또 말도 안 되게 또 어디 가서 빚을 얻어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만들면 제가 또 그거 지금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또제 사랑 이런 거다 미안 그러니까 굳이 연여 여 나를 만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을 아니 테니까 미안 언니 아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저는 저 없어. 때문에 아무튼 경제적으로 뭐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건 아닌데 내가 정말 필요하다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왜 내가 맞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지 하냐.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못 되는 것 같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네가 한 거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또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언니는 지금 새창살이 없는 감옥에 있는 거야. 말하자면, 여기로 못 나가는 거란 말이다. 그잖아.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잖아, 상황을. 응?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깨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상황을 만들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창살에 갇힌 새 같은 거지, 새. 자유 찾아 날아가고 싶어. 왜? 이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